텐주와 아라부카? 전기자동차 사용 가이드? 회생제도? 예약 충전? 주행모드 전환? 차량 커넥터 충전? 전기자동차의 특수한 기능들. 오늘은 텐주와 함께 전기자동차만의 특수한 기능과 디스플레이 설정 방법에 대해 알아봐요. 전기자동차만의 EV 메뉴는 EV에 특화된 다양한 정보와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메뉴로 내비게이션 홈화면에서 EV 메뉴를 눌러 조작이 가능해요. EV 메뉴를 누르면 보이는 첫 화면에서는 배터리 잔량, 가까운 충전소 정보,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화면에서 차량 이미지를 누르면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배터리 상태는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 시 걸리는 시간을, 전력 소비량은 현재 차량에 소비되는 전력량을, 마지막으로 연비 이력은 그동안의 주행 거리와 연비 기록을 볼 수 있어요. 콘센트 아이콘을 누르면 편의치 주변에 가까운 충전소의 리스트가 뜨는데요. 리스트 화면 오른쪽에 I 버튼을 누르면 각 충전소의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EV 메뉴 하단에 다음 출발 시간을 누르면 다음 차량을 사용할 때 출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예약 충전과 예약 공조 기능을 사용하려면 필수적으로 설정하셔야 해요. 다음 출발 시간을 설정 후 EV 메뉴에서 예약 충전 및 공조를 누르면 예약 충전 시간과 공조 시스템을 미리 설정할 수 있어요. EV 메뉴 우측 하단 설정 아이콘을 누르면 EV 설정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데요. 급속 및 완속 충전별 목표 충전량을 설정할 수 있고, 겨울철 주행 성능을 높여주는 윈터 모드, 그리고 V2L 모드를 켤 수 있는 유틸리티 모드를 설정할 수 있어요. 스마트 회생 제동 강도 탭에서는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회생 제동 강도를 자동으로 세팅하거나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고, 충전 커넥터 잠금 모드에서는 차량 충전 시 충전 커넥터 잠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운전자의 취향이나 도로 여건에 따라 드라이브 모드를 노멀, 에코, 스포츠 모드 등으로 변경해보세요.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길게 눌러 스노우 모드로 전환하세요. 지금까지 전기자동차의 EV 메뉴와 기능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전기자동차의 핵심 기능, 회생제동 시스템에 대해 알아볼까요? 회생제동 시스템이란 차량 감속 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술을 말해요. 회생제동 시스템은 핸들 뒤편의 패들 시프트를 조작하여 조절할 수 있는데요. 좌측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 감속도가 증가하고 우측 패들 시프트를 당기면 감속도가 감소해요. 우측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면 회생 제동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오토 모드가 활성화돼요. 자동차 계기판에서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 보이시나요? 차량 가속 시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징 게이지가 올라가고 주행 가능한 킬로미터 수가 늘어나요. 회생 제동 시스템 3단계 이후 좌측 패들 시프트를 한 번 더 당기면 가속 페달만으로 가속, 감속, 정차까지 가능한 아이페달 모드가 활성화돼요. 아이페달 모드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속도가 빨라지고 서서히 발을 떼면 차량의 속도가 줄어요. 가속 페달에서 완전히 발을 떼면 자동차가 완전히 정차해요. 아이페달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우측 패들 시프트를 한 번 당기면 아이페달 기능이 꺼지며 회생제동 3단계로 바뀌어요.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로 회생제동량 변경이 불가능해요. 운전 시 회생제동량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을 참고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요.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를 안전하게 충전하는 방법을 알아봐요. 충전기와 어댑터는 반드시 지정된 국가표준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고 커넥터 연결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젖은 손으로 충전기 사용은 금물, 우천 시 충전 장치에 수분이 유입되지 않게 주의하세요. 충전 중 충전 커넥터를 임의로 분리하지 말고 충전 종료 버튼으로 종료해야 해요. 충전 케이블 피복 손상, 커넥터 파손 등 안전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해요. 휴대용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할 경우 멀티탭이나 연장선을 사용하지 마세요.
반드시 충전단자에 휴대용 충전기를 직접 연결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해주세요. 펜조와 알아본 전기자동차 사용 가이드, 회생제동 시스템과 올바른 차량 충전 방법을 익히고 똑똑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요.